악속 거절 이유로 배우 이태근 폭행한 30대 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점. 술자리에서 박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근 40일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8부 송승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3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모 33 씨가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신 씨는 사건 당시 이태곤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신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신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항소를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곤은 많은 금전 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씨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